예! 오랜만입니다. 관심 좀 가져주세요. 무슨 뜻이에요? 탈코. 아, 아, 탈코. 깜짝 놀랐어. 한국인데. 빼고. 차단. 많이 드세요. 네. 어떻게 해야 돼요? 재밌는 멘트가 나올 때까지 찍으려고요. 저 진짜 재미없는데.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인가요? 우리 이름자 말기 있어. 아,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. 어, 되게 부끄럽다. 아, 초저녁에 오셨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가지고. 힐링하러 왔어요. 당신의 음역에 난도가 추여. 근데 왜 이것도 디자인 퀄리티 왜? 어, 언니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시네. 예. 꺼내보세요. 오늘 사셔야 돼 이거. 아 진짜? 이거 영업 이게 때문에 어. 영업 잘한다. 아니 여기 전국은 아 아는 사이에요? 매달 매달 수박 야! 이러세요 하고 하셨습니다. 배터리는요? 아 제가 내일 가져오는 느낌. 촬영은 무사히 마쳤나요? 네, 아무것도 안 다치고. 근데 갑자기 누가 아프지 않겠죠? 아니에요. 그 클럽 터지고 나서 금요일 날 현장에서 아, 뭐 클럽 가신 분 솔직하게 말씀해달라고 갔다 오신 분 있나요? 근데 다들 약간 퇴근하고 싶어서 힘드니까 아, 자기 클럽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자, 그럼 여기서 클럽 춤 인증하면 보내드린다고. 무반주였나요? 무반주.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? 아니 그래서 한 명이 남자 스태프분이 시도하려다가 참고.
집의 첫 손님. 입술이 조금 허연데 침이라도 좀 바를까요? 깨물어야죠. 많이 드세요. 오늘 오신 분들의 공통점은 다들 재갈 설거지를 미리 하고 가신다는 거. 근데 오늘 다 처음 오는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아요. 너무 다 인사하면서 약간 만족스러운 인사. 아까 나가시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 때 꼭 그 전달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. 아... 맛있게 잘 먹었을 때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. 아..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맛있습니다. 펼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? 아, 비밀 메시지인가? 적셔봐야 되나? 얼른 얼친 먹고 이상한 사람 쓰는 거 아니죠? 아, 아니에요. 얼굴 중독 이런 거 아니죠? 아예 아니에요. 아요? 죽기 직전이라 왔어요. 조 감독님이 카피라이팅 했다고요? 누가 쓴 거죠? 나가서 지하철 탈 때 냄새 잘 안 나는데 집에서 옷 딱 벗을 때만 되게 아 하는 다들 아 하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불쾌한 냄새인가요? 그러니까 약간 기름 냄새? 또 알바들이 막 머리나 밑에 냄새 난다고. 네. 그럼 저 막 집에 가서 근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기름이 없는데 치킨 냄새가 아 예, 그럼 맞아 불쾌한 기름 냄새는 아닌데 아 그래요?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찌들어가지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생각보다는 느끼하지 않네. 아주 미안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. 다음 주에 약속 있네요.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? 너무 정신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9월은 행사의 날이니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쉬는 날에 방문한 분. 감사합니다. 많이 드세요. 구독 꾹, 좋아요 꾹, 댓글은 바라지도 않아요.